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도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가 이 작은 것들이 아주 그냥 하는 재미가 있어요. 요것도 정말 저희 인트로에 부합하는 방구석 뮤지션에게 잘 어울리는 기어입니다. 아, 그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 뇌가 자꾸 정지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컴팩트하고 내가 어디에 가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 정말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이제 큰 테이블을 쓰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하단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테이블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뭐 작업용 책상을 따로 맞추시기도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좀 큰 책상 사가지고 이것저것 올려놓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1인용 책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 음악 해볼래 했을 때도 이게 올려놨을 때 전혀 부담감 없는 뭐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25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용으로 갖고 다닐 때 두 손으로 치는 거는 거의 좀 힘들어요. 두 손 플레이를 그냥 이런 거 뚱땅뚱땅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32건으로 타협을 했던 것도 뭐라도 좀 두 손으로 치고 싶어요. 얘는 두 손으로 치기에 너무 좁아서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 코드를 칠 수가 없어.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피아노 건반적인 플레이보다는 그냥 정말 컨트롤러로서의 기능에 좀 충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패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퍼커션이라는 저게 재밌죠. 드럼 작업하는데 좀 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하는 그런 나도 말을 못하니 그런 활용을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노브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미디 C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연동시킬지 매핑을 직접 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깔아 놓으시면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뭐 어떠한 뭐 프로그램도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건반과 패드와 여기 있는 피치 휠 모듈레이션 그리고 아르페지에이터, 옥타버 등등은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쪽에 다양한 기능들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매핑을 하시거나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다양한 노브를 실제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이트 상에서 한번 볼게요. 아카이 프로페셔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카이가 건반으로 꽤 유명하거든요. 건반과 그 패드 이런 터치패드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피아노도 터치감도 꽤 좋고 그래서 88 해머도 아카이가 주변에서 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자, MPC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MPC 시리즈 들어가 보면은 MPC 하드웨어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거 되게 이제 드랍도 비트 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카이의 MPC가 사실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키보드 세팅으로 와 있고요. 드럼 머신도 한번 볼까요? 아카이 드럼 머신 뭐가 있는지. 귀엽네요. 정말 귀엽네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키보드 정말 드럼만 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오늘 볼 건 이거 MPK 미니 MK3이고요. 나머지 이런 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뭐 EQ까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런 그렇네요. 부가 기능들이 상당히 많네요. 애초에 이렇게 정말 귀여운 LPK25 이런 진짜 작은 컨트롤러도 있고요. 저 오른쪽 밑에 거는 마치 에이블톤과 왠지 연관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에이블톤 라이브러리가 적혀 있네요. 네, 에이블톤 컨트롤러네요. 애초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맞춰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아카이 여기 있는 컨트롤러들은 큰 컨트롤러가 없고 전부 다 좀 작은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네요. 다 웬만하면 25건이고 49건 하나, 61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볼 건 이렇게 미니 MK3가 되겠습니다. MPK 미니.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외관 이렇게 뭐? 이게 다죠, 뭐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겁나 귀엽고 이쁘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퍼포먼스, 네, MPC 패드 파워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되게 그 컴팩트한 친구들이 뭐 스펙을 딱 살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외관에 적혀 있는 게 다고 저걸 이제 매핑을 해서 어떻게 쓸 거냐. 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MPC 비트 소프트웨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프로그램 안에 자체에 이런 노브들과 이 패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다이렉트로 연동이 돼서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쓰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으면은 조금 더 다채롭게 노브나 이런 패드들을
다 좀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컨트롤러만 가지고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 거.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아카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로도 유명한데 이게 지금 인수가 됐거든요. 어디 인수되냐면 인뮤직이라는 데 인수가 됐어요. 92년도에 그 대표 오도넬이 그 뉴마크 일렉트로닉스라는 DJ 장비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인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알레시스도 인수하고요. 그리고 이 아카이도 인수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브랜드를 인수하고 다양한 장비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인뮤직에 속해 있는 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이 프로페셔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바로 외관 한번 볼게요. 네.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패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피치밴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모듈레이션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조이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에이터 온오프, 그리고 옥타브 다운업, 그리고 각종 기능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보면은 CC 넘버 70, 71, 72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키 매핑을 할 수 있는 노브들이 네, 있고요. 소프트웨어 연동하시면은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노브를 돌려서 활용하실 수 있는 8개의 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후면부 밑에 소프트 옆에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서스테인과 USB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뻐요. 이게 아카이의 디자인 특징이죠. 네. 자, 이렇게 외관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귀엽죠. 여기 있는 이 액정이 진짜 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만질 때마다 이렇게 액정에서 바로바로 그 노브 값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럼에다가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네. 자, 드럼에다 연동을 해놓으면은 자, 이게 이제 킥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밑에 옥타브로 도, 도샵, 레, 레샵, 그 다음 도, 도샵, 레, 레샵, 그 다음 미, 파, 파샵, 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드럼을 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벌은 네. 없네요. 네, 심벌은 여기서 쳐주시면 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패드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간 한번 베이스 한번 가볼게요. 베이스. 자, 베이스. 네. 베이스 이렇게 되면 이제 옥타브를 낮추고 싶으면 여기 옥타버. 그렇죠. 베이스는 여기 음역이죠. 자, 베이스는 이게 이제 컨트롤러가 모듈레이션 피치 밴드가 다 됩니다. 이걸로 한번 그러면은 새롭게 우리가 했던 그 샴푸 베이스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피치밴드랑 그 모듈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런 뭐 이런 것들 비브라토와 네. 이런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스트링을 한번 얹어볼게요. 네. 네, 스트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자, 이렇게 어우. 스트링까지 찍어 봤습니다. 좋네요. 네, 완전 뭐 풀 편성을 해놨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약간 뭐 아무 소스나 제가 든 생각이 네. EP를 차분하게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차피 양손 안 되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이 정도만. 그래서 그 생각 네, 좀 들더라고요. 것들.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르페지에이터 온 하면은요. 좋은데? 이런 걸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너무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냥 한번 활용 네. 아르페지에이터를 활용하는 느낌으로 네, 가볼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
정말 너무 안, 이거는, 너무 안 어울려. 이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재밌죠. 하여튼 재미는 있는데. 네, 재미있지만 약간 좀 이 장르와 다르게 약간 좀 힙한 음악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로 그냥 가볍게 한번 EP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네, 뭐 이 정도 네,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작업하시는데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뭐...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두 손 플레이를 하는 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사이즈기는 해요. 25건은.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보다도 약간만 붙이려고 노력을 했던 게 두 손 플레이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32건도 제가 해보면은 두 손 플레이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건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 헷갈리고 칠 수 있어요.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베이스만 새로 찍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활용을 하시면은 뭐 피아노 플레이를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패드와 뭐 간단한 이런 뭐 올겐이라든가 한옥타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레이들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양손 플레이를 하는 건반 위주 네. 연주가 더 많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작아 이 사이즈는 좀 많이 작고 네. 4구건부터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드랍 더 비트만 하겠다 뭐 그러면 전혀 상관은 없겠죠. 네,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없고 차라리 아까 거기서 그 드럼 머신 아예 패드만 있는 걸로 가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카이의 MPK 미니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음악적인 어떤 작업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건반들 미니 컨트롤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잘 구하셔서 여러분들 작업 효율과 재미를 극대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카이 MPK 미니 오늘 여기까지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쁜 컨트롤러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